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11, 우리 천일문 교재, 세조 교재 중 천일문에서 등위절과 병렬 구조에 대해서 학습해 볼 거예요. 135쪽을 보시면 등위 접속사의 연결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같은 성분끼리 연결해 줄수 있다가 대등한 위치의 것들을 연결한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지. 단어끼리 연결할 수 있고, 구끼리, 절끼리 연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잘 보시면 여기 형용사는 형용사끼리, 즉 품사끼리 일치시키는 게 단어끼리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구는요, 투부정사 구 있고, 우리 분사구 있고, 동명사 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중에서 투부 쓰면 투부끼리, 그 다음에 여기에 절이 걸리면 똑같이 절을 거는 거고, 둘다 완벽한 거끼리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등위절 해서 and, but, or, for, 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걸 등위절이라고 한다. 접속사를 빼면 양쪽 다 완벽해야만 해 라는 거지. 혹시나 해서 and, but, or는 잘하는데 얘들아, for가 여기서 접속사로 쓰인 거죠. for의 의미는요? 써볼까나? 왜냐하면이라고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됐죠? 그 다음에 접속사하고 연결하는지는 문맥상 판단하고 그걸로 해석을 이어붙이면 됩니다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I don't know why they lie to you. 그들이 왜 너한테 거짓말인지 내가 몰라. But don't be sorry for telling me. 근데 나한테 말한 걸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마라고 돼 있죠. 여기 아래는 I don't know why they lie to you. 그들이 왜 너한테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don't be sorry for telling me. 왜 그렇게 말한 것을,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걸 후회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즉, 이건 뭔 소리냐면, 등위에 잡힌 게 이렇게 끊어서 등위로 잡았으면 해석이 틀려진다는 소리예요. 대등한 것끼리 연결한 등위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고 하잖아. 근데 잘 보시면 얘도 동사 잡히니까 문장이고, 얘도 동사 잡히니까 이제 문장인 거잖아.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면 해석이 이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잡아서 등위로 잡는 게 해석이 부드럽게 들어갈 거예요. 즉, 어디가 등위로 잡히는지는 문맥상 읽고 판단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라는 게써 있는 거죠. 여기는 아래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돼. 이 속에서 멋으로 잡혔겠니? 아니면 이 전체에서 멋으로 잡힌 거겠니? 라는 게 지금 이 필자의 의도인 거예요. 위에가 맞아, 아래가 맞아? 위에 게 맞다라는 거지. 그러면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단어들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은 사실 우리가 뒤에서 다 공부할 문장 속의 단어들인 거예요. 당연히 암기해 놓으시면 뒤에를 할때더 편하겠죠. 선생님이 그 문법 수업하고 나서 지금 나눠드린 해석 및 구조 분석 연습지 드렸죠. 그것이 해당 과제가 되겠지만, 단어 먼저 학습하고 그럼 들어가 보죠. 보세요, 아이들. 필요한 거 너희가 잡으시면 돼요. 내가 표시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봤을 때 어렵다 하는 거는 잡으시면 되는 거겠죠. 612번 보시면 일단 빨간색 글씨들은 전부 다 중요하다라고 해서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organize 챙겨보죠. organize. lowercase가 소문자 얘들아. 그럼 uppercase 하면 대문자. 우리는 보통 소문자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그냥 small letter라고 하죠. 근데 대문자는 capital이라고 우린 부르잖아요. 근데 lowercase가 소문자를 뜻하는 또 다른 영어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무채니 잡아놓으시고 branch는요 지식의 분야도 쓰일 수 있어요. 물론 가게 상점이면 지점, 프랜차이즈 지점을 냈다 할 때도 쓰이는 표현이죠.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그다음에 suffering 하면 ing 붙어 있으니까 명사로 해석하실 거고요. 그다음 potential 잡아봐요. 잠재력. 근데 저 뒤에 뭐가 있어요? 잠재적인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potential은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구나 라고 챙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at once 이런 거할수 있죠. 요 옆에 써 있다. 애들 이거 밑줄 쳐야 돼요. 동시에 simultaneously 라고 하는 거죠. 스펠링은 길지만 고등학생 때 빈출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만나실 거예요. 꼭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tire A out. A를 지치게 만들다 라고 돼 있죠. 우리가 아는 그 tire예요. tired 있죠? 그 tired의 동사 원형인 tire인 거고, 사람을 지치게 만들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 다음, accomplish 알것 같고, strive 밑줄 쳐놓죠. strive, S다 노력하다. 사실 이것은 strive보다 우리가 더 많이
문장에서 만나는 거는 try 더하기 to 부정사로 만나죠. 됐죠? 그 다음, desert 알고, dessert 알고, 그 다음에, sail, 항해하다 알 거고, by accident 좀 잡아볼래요? 우연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색깔 돌려서요. 여기 아래 있는 건 반대말이거든요. 그럼 on purpose, 그다음 deliberately 해서 고의로 요거 좀 잡아놓을게요. 정말 많이 만나시는 거죠. by accident랑 on purpose deliberately가 서로 반대말이다라는 건 꼭꼭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 celebrity, 알죠? reputation, 이 정도 알고, asset overnight. 넘기세요. 그 다음 단어는 뭘까? 너희는 오른쪽. 자, inactivity, in 표시. 그러면 무기력, 그죠? 그 다음에 witness, ness로 끝나면 무조건 명사의 어미인 거죠. 그 다음 depression이 뜻이 두 가지 보이시죠? 하나는 우울증, 하나는 불경기. 우리는 불경기 쪽을 기억하면 되겠죠. 우울증은 아닐까요? 그 다음 transmit, transmission 이 정도는 할수 있겠고 keep하고 목적어하고 PP래요. 이게 뭐지? 5형식짜리 얘기하는 거죠, 지금. 목적어가 오씨한 상태를 유지하다라고 하는 오형식의 해석 방식을 써놓으신 거예요. 당연히 목적어와 오씨의 관계가 몰아서 수동의 관계일 때를 의미하는 거였겠지만요. 이렇게. 그다음 vital 필수적인 organ maintain maintenance 여기 태에다가 이에다가 한번 밑줄 쳐봐요. maintenance 바뀔 때 이가 들어가. 그다음 take chances 밑줄, take chances 위험을 감소하다. 그다음에 symptom, subtle 감지하기 힘든 미묘한 잡아놓죠. 그다음 add to, widen의 en의 동그라미. en은요 얘들아 동사의 어미예요. 이 en을 단어 끝에 붙이면 동사가 된다, 뭐뭐 하게 하다, 뭐뭐 시키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그다음에 being, harmony, content, content 끝에 뭐가 보여요? 형용사. 그치. 우리는 이미 앞쪽은 알 거야. 형용사로 만족스러운 이란 뜻을 챙기시는 거예요. 감정 표현에서 나올 수 있겠지. 나 심정을 물어보는 모의고사 문제에서 만나실 수 있겠죠. 그다음 prescribe, prescription. 어디에다가? P에다가 밑줄. prescription. critical, liquid, confess, make. 하고 목적어하고 갑자기 동사래요. 이거 뭔 소리? 5형식의 사역동사 써놓은 거죠. 우린 이 정도 할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62번 보세요. 우리가 만날 문장, 637번 문장에서 technical, technology, compose, composition. composition, 여기다 표시하셔야 되겠죠. I에다가 표시해 놓으시고. worth 더하기 동명사, 뭐뭐할 가치가 있는 동명사의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 요 옆에다 하나만 쓰세요. worth 말고 worthy. y로 끝나면 of 쓰시고 나서 동명사. worthy of 동명사 기억하시고 make a difference는 알겠죠? 차이를 만드니까 즉 변화를 만든 거예요. 변화를 했다가 make a difference야. 그 다음에 오른쪽 살펴볼게요. 자, antibiotic 요거 요즘에 많이 보는 단어예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항생제의 투여에 대한 기사가 넘쳐나고 있어요. 요즘 antibiotic 그다음 stop A from B로 우리 알고 계시죠? A가 B 하는 걸 못하게 하다. 그 다음에 grief, complete in itself. 잡아놓죠? 본질적으로. 뒤쪽을 잡아요. preparation, prepare. 여기 A에다가 잡아놓으면 되겠죠? 원래는 E인데 A로 바뀌죠? 명사 되면. reprogrammed to. 이것은 수동태의 구조고 to 부정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be designed to 부정사처럼. 투구하도록 디자인되다랑 똑같은 구조죠. 여기 PP인 걸 잡으시면 되겠고요. At once best, 최상의 상태에서 worthwhile, while 잡아놓죠. 그 다음에 contain, scent, bring out 밑줄 치고 끌어내다 하나, 그 다음 출간하다. 우리가 아는 출간하다는 머릿속에 어떤 단어 있어요? publish 있죠, publish. 그 다음에 chemical, 그 다음 chemistry, 그 다음 ease, 동사네요, 잡으세요. 완화하다로 나오죠. 고통을 완화시키다. 그 다음에 relieve 안도하다로 우리 알고 계시는 거죠. 그다음 decode 하면 해독하는 거겠죠. 그럼 암호를 입력하면요 아이들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하더라? encode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암호를 입력하는 거예요. encode와 decode 반대말 됐죠? 이렇게.
다음에 come up with는 이미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 prefer a to be. 중요한 건 예죠. to.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요. than이라고 써봐. 우리가 아는 뭐뭐보다라는 비교 구문에서 사용되는 than 있잖아요. prefer는 than을 쓸수 없다 이거죠. than을 쓰지 않고 그 대신에 쓰는 to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의 문장을 보시면 뭐뭐보다라고 무조건 해석하시고요. knowledge was transitory. 요거 잡아놓죠. transitory, 일시적인. 오른쪽에 쉬운 단어 나왔죠? temporary. 그다음에 perpetual, permanent. 쉬운 단어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마 생소할 거예요. enemy의 동의어가 뭐래요? foe. 잡아놓으시고 revolution, anxiety, 그다음 anxious, 그다음 disorder. disorder니까 순서가 잘 되지 않았네. 그러니까 엉망무질서. 그죠? dis만 붙인 반대말이니까요. 뭐 원래 질서죠. 자, 까지 단어 훑었고요. 바로 들어가죠. 자, 유닛 60입니다. 살펴보시면요. 자, 아래와 같은 의미로 단어랑 구랑 표시하죠. 단어끼리, 구끼리, 절끼리 연결하는 거다. 당연히 알고 계시고요. 아래, 명령문 뒤에 뭐가 붙으면 의미가 바뀌어 였었죠. 충고나 경고의 의미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뭐뭐 해라. and는요? 그리고가 아니죠. 분명 위에선 그리고였는데 이건 그러면 or는 그렇지 않으면 너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충고 경고다라는 거야, 얘들아. 할수 있겠죠? 자, 예문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Have enough courage to start. 시작할 충분한 용기를 가져라. 잘 보세요, 이제. 요렇게 to의 형용사적 용법인 거죠? 그러면 시작할 용기. 어떤 용기? 충분한 용기. 여기서 enough는 또 형용사겠죠? 우리 enough는요, 형용사 부사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위치로 판단하시는 거죠. 명사 앞이니까 얘는 형용사. 이렇게. enough가 뒤에 써 있으면 부사인 거죠. And enough hurt to finish. 뭐 할?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to의 형용사적 용법이겠죠. 끝마칠 충분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라. 얘기겠죠. 자, give a man a fish. 어떤 사람한테 물고기를 줘봐. 그러면 너가 you feed him for a day. 하루 동안에 그를 먹이를 줄 거야. 즉 먹여 살릴 거야. Teach a man to fish. 누군가한테는 물고기 to fish가 여기서 to 부정사네요, 얘들아. 써볼까나? 요거 to 부정사에 요거는 명사정법이네. 요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겠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 그러면, and가 그러면이죠, 여기서. 그러면, 너가 먹여 살릴 거야, 그를. for a lifetime. 일생 동안. 그쵸.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죠. 물고기를 줄 거니,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칠 거니까, 중요한 훈육법이라고 하죠. 자, 아래에 보시면요. 재밌는 게 나와 있어요, 아이들. 잘 봐봐. 비교해 보세요. 위에는 분명 동사 원형을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이었죠. 그런데, 이 뭐뭐 해라. 그러면이었으니까 얘는 우리가 조건의 if절로 전환시킬 수 있다죠. 우리는 이 아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조건의 접속사죠. 만약에 너가 주면, 물고기를 한 사람한테 주면, 너가 먹여 살릴 거야 하면서 미래 시제 써 있죠. 그를 하루 동안은 됐죠. 그다음에 뒤에 부분 보시면 만약에 너가 또 if 잡혀 있죠. 만약에 너가 가르치면 한 사람을 뭐에 대해서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친다면 너가 뭐뭐 할 거야? 먹여 살릴 거야 미래 시제. 그러니까 아 우리가 지금 배운 건 뭐예요? 여기 명령문에 and or로 잡혀 있는 것은 조건의 부사절 if랑 똑같다 라고 하는 거 지금 하나 배운 거예요. 조건의 부사절 if, 만약 뭐뭐라면과 똑같군.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같은 경우는 unless로 쓰시면 됐었겠죠. 자, 아래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자, conflict 조금 잘린다. 612번이요. Conflict is always difficult.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어려워요. 하지만 그건 때때로 이끌죠.
뭐뭐로 이끌다. 이거 자동사예요. 표시해보세요. lead to까지 같이 외우세요. 그럼 뭘로 이끈다? growth, 성장과 그리고 변화. 요렇게가 한 덩어리로 잡아준 거죠. 어떤 자리예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end로 병렬 잡았다. 명사끼리 요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is 받는 말은요, 애들은 앞이랑 똑같으니까 conflict 단수 is 이렇게 잡았겠죠. 그러면 갈등은 이끌어줄 거야. 조직 내에서 성장과 변화로 이끌어줄 거야. Everybody but you knows how the TV drama ended. 이건 뭔 소리예요, 얘들아? 여기서 벗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평이한 하지만 이었잖아요. 여기 나온 벗은 도대체 뭐 때문에 주신 걸까요? 주어 동사의 이거 구조였었죠. 요거는 절끼리, 즉 문장이라고 하는 게 절이죠. 절끼리 연결했죠. 아래는 everybody but you knows. 주어 자리에 but you 이렇게 들어왔지. 여기 나온 but은요, 색깔 돌려서 표시해 볼 건데요. 전치사고요. 뭐뭐를 제외하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요, except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널 제외한 모두가 알고 있어. 뭐뭐를 이만큼을 이렇게 써 있죠. 너 빼고 나머지 다 알아. 뭐를 알고 있대요? 이 속에서 살펴볼게요, 얘들아. 색깔 돌려서. How.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왔어? 동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 드라마가 끝났는지 의조동이죠. 간접 의문문이니까 목적어 자리에 왔구나. 간접 의문문은요, 얘들아, 명사절인 게 기억나셔야 되겠죠. 이렇게. That the dad over the lowercase i or j is known as a tittle. 살펴보도록 하죠. Not over the lowercase가 이게 뭐였지?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 소문자. 이렇게 끊어놓으시고요. Not은요, 얘들아, 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뭔 소리야? Over 전치사죠. 잡으세요, 전. 그러면 이렇게 닫아서 I랑 J 위에 이렇게 점 있잖아요. 그 얘기를 써놓은 거야. I 또는 J라는 소문자 알파벳 위에 있는 점이 주어져. 그 점이 뭐뭐이다인데 is known이네요. 수동태. as도 보이셨죠?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죠. 그냥 치르이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써 있는 거네요. 우리 등이자 속사 지금 배우고 있죠? 여기서 필자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뭘까? or. 누구랑 누구를 엮었어요? I랑 J를 엮은 거죠. 됐어요. 그 아래 나온 or는요? The tiny or the science of plant life is a branch of biology. 여기 나온 or는 누구를 잡은 걸까요? 무첸이랑 이렇게 잡으시고요. 양쪽에 콤마 보이셨죠? 삽입구문.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요거 식물의 생애의 과학. 그것이 뭐다? 동격이죠. 인식물학이 주어였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Botany is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Botany is a branch of biology. 그럼 생물학의 요건 분야였죠. 분야. 그러면 어가 뜻이 있죠. 한 분야. 다시 식물학이 생물학의 한 분야다. 식물학이 뭔데? 식물학을 또 다른 말로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는 식물 생애의 과학인 식물학 이렇게 들어온 거죠. 요거는 의역하면 또 다른 의미로 라고 해석하시겠죠? 이렇게. I'm suffering, can destroy you. 고통이라고 하는 게 너를 파멸시킬 수 있어. Or it can show your true potential. Or는 혹은이었겠죠, 여기서.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다 잡았죠. 그러니까 얘는 완벽한 문장인 절과 절을 연결했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suffering이 보여줄 수 있어 너의 진정한 잠재력. 해서 여긴 형용사, 여기는 명사. 명사로 사용됐고, don't try to do much too much at once. At once가 한 번에였죠. 동사 좀 찾아볼게요. Don't try 동사 1.
will tire 동사 is 됐어요. 그러면 얘는 명령문. 근데 try to 부정사가 수거죠.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 to 하려고 애쓰다라는 표현인데 부정명령이니까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 그렇죠?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해내려고 애쓰지 마. or 여기에 or는 애들아 혹은이란 뜻이었을까? 좀 전에는 혹은이었잖아. 그치? 여기 or의 뜻은요? 앞에가 명령문인 거니까요. 뭐라고 쓰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되겠죠. 너가 tire yourself out. 우리가 tire out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tire a out이었죠. 뜻이 a를 지치게 하다였어요. a 자리에 누가 들어왔죠? 주어랑 똑같으니까 누구 쓴다? 제기. 그죠? 제기 대명사 잡아놓고 너 자신을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에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 라는 거겠죠. 616번. 지금 바로 풀어주세요. 자, focus on one task at a time. 위랑 왠지 같은 뉘앙스죠. 동시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라. 삐리리, you will accomplish each task better. 너가 성취할 거야. 각각의 일을 더 잘. 됐죠? 그러면이었겠죠. 그러면. 그럼 얘는 못끼리 연결한 거다. 절과 절을 연결한 거다. And probably faster. 더 빨라질 거다라고도 써있죠. 양쪽 다 부사의 비교급입니다. 문장은 앞에서 삼형식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부사끼리의 비교급 시 잡혀 있는 거겠죠. 잠깐만요. 아니. 됐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for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데요. for는 애들아,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를 언제? 당연히 뒤에 주어 동사인 절이 나오면 접속사이겠지. 그 다음, 이 중에서, 이셋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하면 nor야. nor가 중요하겠죠. 뜻좀 잡으세요. nor, 뭐뭐도 또한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동요야? and 한 다음에, Not either. Not either.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뭘까? Nor 동사 더하기 주어인 도치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도치가 중요하겠지. 왜냐하면 부정어구가 앞으로 빠져 있으면 주어 동사가 뒤집힌다라고 하는 걸 배운 적 있을 거예요. 부정어구로 인한 도치 구문인 건데 얘는 아래 문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Yes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but과 동의어가 되죠. 혹시 몰랐었으면 챙겨놓으시고. 자, 예문으로 보죠. Try to have friends. 친구를 얻으려고 노력해봐. 왜냐하면 잡혔죠. 뒤에 문장 주어 동사가 있는 걸 봐야 돼. 왜냐하면 친구가 없는 그런 인생이 뭐다? 뭐뭐이다? 동사 잡혔죠. Like life on a desert island. 무인도의 삶과 똑같다. 라고 써있죠. 그러면 얘는 이유인 게 맞지. 근데 잘 보시면요. 얘들아, 누가 있어? 여기. 컴마. 여기에 표시해야 돼. 여기도 볼까? 이렇게 하고, for. 컴마에도 표시 넣어봤죠? 볼까? I'm not afraid of storm. 내가 폭풍우가 무서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I'm learning how to sail my ship. 내가, 배우고 있거든요. 내가 배우는 중이거든요. 뭐를? 요렇게 해보세요. How to 더하기 동사원형이죠. 요게 얘들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인 거야, 목적어 자리.
한국말로 해석해보면 항해하는 방법. 항해하는 방법. 내 배를 항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안 무서워요. 해서 이유가 된 거죠. 부사절 접속사 because랑 차이점은 콤마의 유무가 되겠죠. 619번 역시 중요합니다. 그죠? I never did anything by accident. 살펴볼게요. 내가, never, never, 부사죠. 내가 결코 안 했다, 이거야. did anything. 그러니까 무언가를 결코 하지 않았었어요. by accident. 우연히 한건 없었어요. 라고 써있죠. Nor did any of my inventions come by accident. 라고 써있지. 얘들아, 주어가 누구게요? 양쪽에 동사일 거 아니야. 의문문처럼. 그치? 그러면 양쪽에 동사를 잡으신 다음에 주어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누가 중요해? nor인 거지. 컴마든 당연히 있고요. 뜻이 뭐라고요? 뭐뭐도 또한 아니다. 이거죠. 부정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뭐뭐도 아니다 라고 해서 앞에 문장에 대한 동의를 표해야 되기 때문에 앞 문장에 뭐가 있을까? 부정문이었겠지. 맞아. 눈치를 채는 거야. 그러니까 nor를 쓰는 건 언제다? 앞 문장이 부정문일 때 동의를 표하는 nor 쓰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뭐도 아니다? 나의 발명품들 중에 그 어떤 것도 온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우연히 생긴 적이 없었어요. 라는 뜻이야. 누가 말했대? 에디슨. 맞죠? 그러면 이 부분을요, 얘들아, 선생님 궁금해서 or로 해서 문장 좀 써볼래요? nor는 배웠으니까, 그래. 그럼 or로 써버리면, 그럼 어떻게 써? 자,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한 것은 아무것도 결코 없었다. 그리고 내 발명품들의 어떤 것도 우연히 온게 없어. 이 말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either 쓰시고 of my inventions 한 다음에 누가 필요해? 부정이 필요하니까 didn't come 이 와야 되겠지. didn't come by accident. 이거 좁아서 이렇게 쓴 거야. 너희는 다 써야 돼. 그럼 다시 하나 더 있잖아요. 우리 either와 not이 있으면 누구의 동의어다? neither가 되는 거지. 뭐라고 써야 돼? and Neither of my inventions. 한 다음에, 뭐라고 써야 될까? 이제 긍정이 돼야 되잖아, 여기. 여기 부정 하나 넣었으니까. came by accident.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표시 넣으시면, neither니까 여기는 긍정, 여기는 부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거. 쓰셨으면 다음 거 이어갈게요. 자, trees cannot grow in the sky, nor. 잡았어요. 자, 나무가 자랄 수 없어요. in the sky. 어디? 하늘에서는. nor. can clouds be in the deep sea? 구름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깊은 바다에서는요. 그죠? 또. 물고기도 살수 없어요. 들판에선. 맞는 말이죠? 여기 보시면 can이 생략 가능하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문법에서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nor로 시작하면 어떻게 생겼다고요? 조동사 또는 비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쓰고 하면 뒤에 동사 하나 남는 그런 구조가 나오겠죠. 조동사였다면 말이에요. 그지? 비동사였으면 그냥 비동사 주어만 도치가 됐었을 거고. can은 어디서 왔어요? 앞에 있는 cannot에서 왔겠죠. 기억하세요. 앞에가 부정이니까 nor 쓴 거였겠지. 그럼 nor can 이렇게 들어갔겠지. nor can clouds be. 그 다음에 nor 하니까 can 할수 있겠어요? 자, it's strange. 이상하대요. yet true. 여기서 yet은 양쪽에 있는 형용사끼리를 등 위. 대등한 위치끼리 연결해줬죠. 이상해. 하지만 진짜야. 뭐가? 네, sometimes 때때로 black and white photos. 요게 흑백 사진이죠. Can look. 보일 수 있어. 어떻게 해요? Better, better. 더 좋게. Than color photos.
그러면 색깔 있는 사진보다 더 좋게 보일 수 있네. 라는 게 진짜 이상하다. 라고 써 있죠. 우리가 챙겨야 될건 일단 얘는요, 아이들 명접이죠. 명사절 접속사. 왜냐면 이시 가주어니까요. 그럼 여기가 진주어 역할을 하려면 명사절이 필요했었겠네요. 됐어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등이니까 yet. 그다음에 celebrities 연예인들의 명성 평판이라고 하는 게 명성 평판이죠. are 뭐다? they're most valuable. 이렇게 잡으면 아이들 소유격에다가 형용사인데 최상급 잡아놓은 거죠. 가장 귀중한 그럼 명사 나올 차례죠. 소형명 기억하고 계시죠? 무조건이야 소형명. 물론 소명, 소부형명 되는 거지. 가장 심플한 건 소명, 그지? 요건 자산. Yet, they can be built or destroyed overnight. They can be built가 동사죠. 수동태의 조비 PP 공식이죠. Or destroyed. 동사 두개 잡으세요. 여기가 1, 여기가 2. 그죠? 그러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Overnight. 밤새, 즉 하루 만에, 하룻밤 사이에 라는 뜻이야. 하룻밤에 생길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얘들아, day가 받는 말은 연인일까? Celebrities? 복수긴 한데. 아니겠지? day가 받는 말은 뭐다? reputations를 받은 거겠죠? 이 정도 할수 있지? 그럼 yet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하는 지금 등위 접속사요. 하지만,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잊지 말고 누구 있어요? 컴마. 컴마 yet. 하지만 그런 것들, 그러한 평판은 무너질 수 있어요. 하룻밤 만에. 아래 살짝 살펴볼게요. 자, 앞서 말한 내용의 이유를 나타낼 때, for는 절과 절 사이에 존재해. because도 이유를 나타내긴 하지만, which는 주절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어. 라고 돼 있죠. 뭔 소리냐면, because의 위치는, 우리가 콤마 찍으면 앞에다 쓸수 있잖아요. 부사절 앞으로 쓸수 있죠. 예문 보세요. because I fell sick. 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요거 부사절. 요거 부사절. 그죠? 앞뒤 다올수 있단 말이야. 근데 for는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등위 접속사 for. 이유를 나타내는 for는 어디가 안 돼? 앞에 쓸수 없다라는 거야. 왜? 앞에 있는 말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거든.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써야만 해. 요게 두 번째, 요게 첫 번째. 요것만 가능한 거야. 왜? 앞문장의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for를 앞으로 땡겨 쓰는 건 틀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되셨으면 넘어가요. 자, 병렬 구조 나와 있는데, and, but, or 병렬 구조에서 도대체 뭘 연결하는가? 이걸 파악해야지 솔직히 어법 문제도 잘풀수 있죠. 우리가 자꾸 특히 내신에서는 어법 문제 많이 나오는데 틀리는 게 뭐끼리 병렬 잡힌지 몰라서 수위치를 어디다 맞출지 모르고 투부정사끼리 병렬인지 안 보이고 동사끼리 병렬인지 안 보여서 자꾸 틀리죠. 그래서 뭘 연결하는지는 사실 해석을 잘 해봐야 되겠죠. 여기도 써 있어. 문맥과 전체 문장 구조를 확인해라. 문맥은 해석해라 이거고요. 문장 구조는 문장의 형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됐죠? 연결하는 게 3개 이상이면 콤마라는 건 우린 이미 벌써 알거든. 이게 문제가 아니야. 해석이 잘안 돼서거든. 보자. 자, 623번 연습할 건데요. 너무 많은 inactivity. 이게 비활동성이었죠. 비활동성은 can lead to 이어질 수 있다. 뭘로? 나쁜 건강 상태로. 1. 그 다음에 muscle weakness. 2. 근육의 약 화, weight gain, 3. 체중 증가, 4. 우울증. 1, 2, 3, 4의 공통점이 뭔줄 알아요? 전부 다 명사죠. 전부 다 명사여야 돼. 왜?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썼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거꾸로 판단해 본다면, 지금 동사의 to가 전치사였죠. 전치사면 누가 필요해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꼭 와야 된단 말이에요. 관계대명사 쪽이 아닌 이상 무조건
불완전할 순 없잖아.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 것은 명사 절 또는 명사 구 또는 명사인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명사로 잡혔네 라고 판단하실 거죠. 다음 것도 살펴봐요. To communicate clearly with others. 콤마 보이셨죠? 그럼 빼. 빼내시는 거예요. 콤마가 보였다는 말은 여기에 쓰여있는 to 더하기 동사잖아요. 이게 to 부정사가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목적인 거죠. 그러면 명백하게 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명령문이겠네요.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가져라, 용기를. 뭐할 용기? 우리 아까도 한번 봤던 구조네요. 질문을 물어볼 용기를 가져라. 됐죠? Express what you really want. 이 부분 살펴볼게요. 색깔 돌려서요. What do you really want? 여기 보세요. 해석 방식은 두 가지예요. 간접 의문문으로 해서 무엇을 네가 진짜로 원하는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못간 대로 가도 돼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컵. 됐죠? 똑같아. 왜냐면 둘다 명사절이니까. 선생님은 못간 대로 갈게요. 너가 진짜로 원하는 목적 없으니까 못간 대로 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써놓고 컷.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표현해라일까? 아니면 표현할 용기를 가져라일까? 이게 관건인 거야. 다시 잘 생각해봐요, 얘들아. 지금 have가 명령문으로 여기 잡혀있는데 뭐뭐 해라, 가져봐라, 용기를 이렇게 써있는데 뭐할 용기? 두 가지를 할 용기가 필요한 거죠. 1번, 투구의 형용사적 용법인 건데 질문할 용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색깔이어야 되지. 두 번째로는 뭐할 용기? 이렇게 전체인 거지. 표현할 해서 용기를 가져라. 즉, 용기의 종류를 두 가지 얘기해 주신 거죠. 됐어요? 얘는 사실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 왜냐면 얘는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고요. 여기도 to 더하기 동사 원형, 투 부정사라서 둘다 복수 형태, 원형 형태가 보여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여기 명령문이니까 여기도 동사 원형이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 얘가 he야. 그러면 뭐 has 이렇게 써 있었어. 그럼 여기는 단수인 거잖아. 그리고 학교에서 어법 문제로 나왔는데 얘가 to구의 형용사적 문법인 줄 알았으면 동원이 써 있어야지 to구가 되니까 정답이 된 거잖아. 여기 to가 생략인 거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친구들은 해석을 달리하여서 이 and가 빨간색으로 병렬이 잡힌다라고 봤었으면 친구들은 이 자리에 전환을 했겠죠. Presses라고 썼겠지. Expresses. 그럼 동사 병렬을 본 거지. 이건 to 부정사 병렬로 본 거고. 그럼 이 둘을 판단해 내려면, 누구 병렬인지 찾으려면 해석을 잘 해내면 되겠죠. 뭔 소리인지 이해했어요? 이해됐죠? 얘는 근데 동원이라서, 명령문이라서 재미가 없다고. 관련된 연관 문제도 있을 거예요. 풀 겁니다. 자, 다음 거 이어서 보죠.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죠.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고요. 그리고 얘들아, keeping이 누구랑 병렬이요? 두 가지, transmitting, keeping 이렇게 잡아놓을 거죠. 그러니까 역할을 하시는데 그 역할의 종류가 두 가지야라는 거겠죠. 누구끼리 병렬이다? 동명사 구라고 적어보세요. 그쵸? 그럼 뭐뭐 하는 것으로. 이쪽도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 끝나겠죠. 여기 나온 keep, 여기 나온 transmit의 형식을 볼까요? 이렇게 속에서 볼게요. 얘가 전달하다라는 삼형식짜리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하나 써있죠. 지식. 지식을 전달하다. 요거는요? 보시면 5형식짜리의 keep이니까 학생들이라고 써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써 있어요? OC로 써 있네요. OC 자리에 누가 온 거야? PP가 들어온 거죠. 이해되고 있죠? 동명사 구 속을 뜯어서 본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학생들이 항상 동기부여 하도록 말고, 동기부여 받도록. 동기부여 받도록. 뭐 하는? 유지시키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다음 거 보죠.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해요. 뭐해? Protecting our body's organs against shock and
얘는 모끼리 잡은 것 같아, 얘들아. 얘는 동명사구 병렬 구조로 잡아놨잖아요. 여기 and한테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 전치사구 병렬이라고 써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for 보이셨고, 여기 for 보이셨죠? 여기다 1, 여기다 2 쓰면 되겠죠. 물론, 당연히 for 빼고 동명사끼리 병렬로 묶어도 올바른 어법 되는 거예요. 왜냐, for가 똑같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자, 지방은 우리 신체의 장기를 충격에 맞서서 보호하는 것에 중요하고요. 또, 체온을 유지하는 것에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죠. against 할수 있겠죠. 혹시나 해서 protect A against B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from과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protect A from B와 똑같은 거이고. 그다음, 성공적인 팀은요. 뭐다? group of many hands, but of one mind. 여기 but이 나왔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등이니까. but은 누구의 병렬이다? of의 병렬이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but은요, 얘들아, 뜻이 뭐지? 하지만? 하지만? 요거는 많은 손이니까 많은 사람이라고 해석할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의 집단이다라고 써 있어. 하지만 한 마음의 집단이다? 아니죠. 그럼 제외하고는? 다시. 둘 중에 하나 답이야. 잘 생각해봐. 내가 낚는 거야. 빨리 잘 생각해봐. 1번이야, 2번이야. 제외하고라는 전치사로 접근이 되면 애들아 이미 전치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전치사가 될 수가 없겠지. 등이야, 하지만이야. 그러면 뭔 소리야 이게? 성공하는 팀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하지만 어떤 마음?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겠죠. 인원은 많지만 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게 한 뜻이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했어요? 1번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if, 만약에, 너가 never scared or embarrassed or hurt. 와, or가 두 번이나 들어갔네? 그치? 그럼 두렵지도 않고, 당황스럽지도 않고, 너가 다치지도 않는다면, it means, 그건 뭘 의미하냐면, you never take any chances. 너가 뭘안한 거다? 뜻좀 써보세요. 빨간 색들 두개뜻좀 써보세요. 자, 628번입니다. 만약에 너가 두렵지 않고 당황스럽지 않고 다치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고 목적어 자리에 잡혀 있죠. 너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해라고 써 있죠. 너가 절대로 명접 대생략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해라고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 the signs and symptoms. 신호와 증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burnout. 뭐래요? 극도의 피로감이에요. 극도의 피로감의 신호와 증상이라고 하는 게, 주어자리 보시면, 양쪽이요. 복수 명사로 병렬 잡힌 거 보였죠? 그런 것들이 are subtle at first. 처음엔 이거죠. 처음엔 어때요? subtle. 미묘한 이란 뜻이 있고, 또 하나가 감지하기 힘든이었어, 얘들아. 감지하기 힘든, 알아차리기가 힘들어. But, become, 된다, 라고 돼 있죠. worse, 나빠진다, 라고 써 있죠. As time goes on,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뭐뭐함에 따라, 에즈.
자, 책이라고 하는 게 더해질 수 있어요. 뭘 더할 수 있을까? 체일, what we know. 이거 구조 잡을 수 있을까? widen이라고 써 있지. make도 있고요. and do도 있죠. widen과 make와 do가 뭐에 병렬 잡혔을까? know의 병렬일까? add의 병렬일까? 써보세요. 해석을 해보세요. 뭐의 병렬일까? 자, 책이 더할 수 있어. 뭐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뭔가를 더해줄 수 있죠. 이렇게 닫혀야 되겠지. 그럼 이게 조동사라서 동원끼리 잡힌 거지. 우리의 어휘력을 넓혀줄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우리의 성격을, 어떻게? 강하게니까, 여기 make는 애들아 5형식 짜리지? 성격, 그 다음에 strong이 형용사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예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do many other things. 다른 많은 것들도 할수 있어. That silver and gold cannot do. 요거는 의역해 보시면요. 은과 금이 할수 없어? 목적어가 없네? 목간대죠. 그러면 은과 금이 할수 없는 다른 것들이라는 소리는 돈이 못하는 것이라는 소리죠. 돈이 할수 없는 것. 또 책은 할수 있어. 라는 얘기였겠죠. 오케이. 병렬 구조를 잘 살폈죠? 요건 뭐 때문에 나온 예문이냐면, 여기 know 때문에 여기랑 병렬 걸리게 안 걸리게를 확인해 달라는 거지. What do we know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의미했겠죠. 그럼 기존에 알던 것에 더해줄 수 있어. 이렇게 나온 거지. 된거 같고요. 다음 거. 자, 행복이라고 하는 건 하고 구조 잡혀 있죠. 얘들아, when이 보였거든? 근데 what도 보이고 뭐가 되게 많아. 구조 좀 잡아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해석의 덩어리인지 좀 써볼래요? 찾아볼래요? 도전해봐요. 도대체 어떤 구조야, 이게? 뭐가 이렇게 많아? 자, 살펴보시면요. 행복은 뭐뭐이다 하고 여긴 단수인데. 주격 보호자리죠? When? 열렸네. What do you think? 너가 생각하는 것. 하나 들어왔죠? 요거 못 간대. 네, what you say? 너가 말하는 것. 똑같은 구조. 못 간대. 그리고 what you do? 이렇게까지. 너가 하는 것. 그럼 못 간대. 그러면 못 간대의 what은 어쨌든 명사절이잖아요. 주어가 몇 개짜리예요? and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크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주어 1, 주어 2, and 주어 3이지. 그러니까 복수라서 are 동사로 잡힌 거겠죠. in harmony. be in harmony는 조화를 이루다라는 뜻이죠. 조화를 이루다. 그러면 앞서 언급된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가 바로 행복이야라고 써있네요. 됐어요? 이 R이 왜 들어오는지가 중요했겠지. 얘를 보고 힌트를 얻었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 아래에 맞냐 틀리냐 되어 있죠. 632번 맞나요? 자, 632번 애들아 맞았대요. 어떻게 찾았어요? 노체킹, 노트팩이라고 하는 건 뭐에 달려있다? 누군가의 능력에 달려있어. 라고 써있네.
누군가의 능력이 달려있는 거래. 어떤 능력인데? 명사잖아요. To understand the content. 그러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And hold it in memory long enough to write it down. Enough to 용법이네요. 그죠? 요 속에서 enough to 용법이 나왔네. 일단 부사고요. 부사 enough to 더하기 동사원형. 뭐뭐할 만큼 충분히 부사하다라고 해석할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받아 적을 만큼 충분히 길게 기억 속에 그것을 담고 있을 능력으로 잡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hold 또는 to hold. to는 생략 가능이요. 두 가지의 능력. to의 형용사로 1, 2로 잡혀 있네요. 그다음에 633번 정답은요. 너의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뭐 없이 without checking 네 차트를 확인하는 거 없이 or asking the right questions 올바른 질문을 물어보는 거 없이 약을 처방할 때의 critical mistake 중요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써 있네요. 올바른 거죠. without이 전치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들아 1, 이렇게 해가지고 2, 양쪽에 뭘로 병렬이요? 뿅뿅 잡아서 동명사구 병렬이라고 쓰면 되겠지? 됐지? 자, 안에 잡혀있는 거는 얘들아, 이게 뭔 소리냐면 등의 접속사가 절끼리 연결할 수도 있음을 잊지 말래. 분명 우린 다 배웠는데. 그 다음에 절이 연결된 걸, 단어가 연결된 걸로 착각 안 하려면 문맥을 보래. 그냥 해석을 잘해. 라는 소리지 뭐. 첫 번째 예문 보세요. There were lots of clouds and the mountains looked so high. 구름이 되게 많았고, 산은 높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 라는 거고. 아래는 어떻게 끊었냐면, 구름과 산이 많았고 높아 보였다라고 한국말로 써있긴 한데, 우리는 문법상 이걸 확인할 수 있잖아.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 동사가 두 개가 엮일 수 없잖아,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꺽쇠가 잡힐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틀린 어법이지. 구조 봤어요? 여기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and를 등이 접속사로 봐야지만, 여기 동사 주어와 주어 동사가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겠지. 바로 동사가 안 되잖아. 그래서 틀린 거지. 간단해, 이거. 그래서, 멈춰봐. 너가 안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멈춰. 그냥 찾아. 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라고 돼 있죠. 그 아래는 그냥 하시고. 패스. Both A and B 하면서 알들 여기 나온 것은, 맞아. 그 유명한 상관접속사예요. 이미 아시는 것들이죠. 요렇게 잡아봐. 자, neither는요, 누구의 동의어다? 요렇게 해가지고, not either로 풀어서 쓸수 있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A랑 B가 병렬 구조다야 같은 성분이 잡힌다라는 얘기죠. 봤더니, 파가니니가 유명했어. 뭘로? 전문적인 스킬로. 뭐에서? both A and B니까, 요렇게 and가 잡혀있는 거겠지. A and B. 양쪽 자리에 뭘로 들어왔어요? 동명사구. 누구 때문에? 전치사니까. 됐죠? 그 다음에 너가 선택할 수 있어요. 뭐뭐를? 지금 목적어 자리에요. 목적어 자리에 either or가 보이셨죠? 그러면 여기 either A or B라고 되어 있고 A 자리에 to부, B 자리에도 to부. 양쪽 뭘로 병렬?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적 용법으로 병렬인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다음, energy is neither created nor destroyed. 에너지는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파괴되는 것도 아니래. 둘다 아니래. It just changes shape. 그냥 형태가 바뀐대.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야? 여기에 PP 잡혔죠? 그럼 여기도 PP여야 되겠지? 누구 때문에? 여기 앞에 비동사가 있잖아요. 동사가 이만큼으로 동사라면 수동태로 걸어놨으니까 BPP끼리 병렬 잡으려면 neither nor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 자리에 그러니까 생뚱맞게 destroying 혹은 destroy 하면 안 된다고.
그거 배우는 중인 거야. 그러면 아래 세 문제와 어법 직결이 보이네요. 하나만 하죠. 자, 테크놀로지 642번이죠. 자, 기술이라고 하는 게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래. 양쪽에 주격 보호 자리니까 길게 보시면 형용사끼리 AB 자리에 묶어놓은 거겠죠. 이해됐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즉, 뭐다? It이 맞는 말은 테크놀로지겠죠. 그럼 기술이라고 하는 건 What do you do with it? That makes the difference. What do you do with it? 너가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야. That makes the difference. 이렇게 잡아보세요. 요게 아까 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건데요. 차이를 만든다라는 소리는 변화시키다라는 뜻이었죠. 그것은 너가 즉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다라는 거고, 여기 대시 잡힌 것이 지금 얘들아, 이거 주격 관계 대명사를 보면 뭐에 대한 설명으로 잡혀 있는 거야? 차이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네가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대명사에 꽂혀 있네요. 그 다음, Antibiotics either kill bacteria nor stop them from growing. 이건 뭐야? 맞아 틀려 얘들아. 병렬을 잘 찾아야 되겠지. 누구 병렬? 이들 병렬이니까 or로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것. 그리고 또는 또뭐 하는 거? Stop them, 멈추게 하는 것. 양쪽 동사 원형이 보이시면 되는 거겠죠. Stop them from growing. 성장하는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다. 그게 항생제다. 그 다음. 넘겨서 보시면 요거 밑줄 쳐야 돼요, 아이들. 이미 아시는 걸 겁니다. 그 다음에, 나룻니는 우리 이미 알잖아요. 근데 나돗니, 언니의 동의어로 잡히는 게 있다네? 이걸 이번엔 챙길 차례죠. Not just a, but, 이렇게. also는 얘들아 생략 가능. 그것도 표시하고. also가 생략 가능. 심지어 어떤 문장은 but을 빼고 콤마로 대체 가능이야. also는 생략 가능이고. 이렇게 특징들이 있어요. 됐죠? 자, 문장 살펴보죠. When we lose, 우리가 질때 말이야. 우리가 must not show, 보여주면 안 돼. 우리의 슬픔이랑 분노를. 하지만 축하해줘야 돼. 누구를? 승리자를. must의 병렬 잡았네. 괜찮죠? Not but B. A가 아니라 B. 빠르게 이건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가 A. 여기다가 B 써놓으면 되겠지. 뭐의 병렬? 동사 원형. 동사구의 병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이 각각의 단계니까 요게 단수죠, 얘들아. 각각의 단계는 단수. 뭐뭐이다? Not only, not just, not merely. 전부 다 동의하죠. 그 자체로 완벽한 삶일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이다. 해서 A랑 B 자리를 잘 보시면요. 누가 들어왔어요? 명사 병렬이죠. 그 이유는 주격 보호 자리이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우리 이런 거는 중학생 때 했으니까 안다고 하고 넘길 거예요. 보시면 B랑 A랑 뒤바뀌어져 있는 거죠. As well as를 쓰면 B랑 A를 뒤바꿔 쓰는 거구나. 대신에 명사 병렬이란 논리는 똑같은 거죠. 자, 아래에 143쪽 아래에 수의 일치라는 팁이 써있긴 한데요. 1, 2, 3번 보시면 뭐 가까이 있는 뭐뭐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무조건 B의 수위치고 both A and B는 예외라서 복수 취급. 이 정도는 알수 있죠, 우리? 자, 넘겨보세요. 144쪽 보시면 one another the other 라고 하는 표현들이 부정 대명사죠.
각각이 받는 표현이다 하면서 뭔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죠.